자동차 업체들이 이 상할이 많지. 굉장히 우호적으로 적용했단 말이죠. 그러게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독립된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이거를 그 얘네가 문제가 있다고 아 얘네 문제 있으니까 우리 게 더 좋아라는 거를 얘기를 못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네들도 그 비슷한 꺼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이런 일련의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이런 그렇죠. 행보로 걸어왔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동안 그 완성차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헤어졌던 꼼수들 뭐가 있나요? 연비 테스트를 할 때 네. 바람이 안 부는 날 사이드 미러를 띄고 무게가 될 만한 건 다 들어놓고 네,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~ 그랬던 적도 있고 급가속 같은 게 소음 테스트 할 때는 좀 덜 되게 네. 우웅 밟았는데 이게 한 번에 우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타이밍을 두고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은 활성화되게 아,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냥 무방비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.